바야흐로 김장철입니다. 배춧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양념에 들어가는 부재료 가격이 올라 서민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인데요. 천안시 복지재단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.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잘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정성껏 버무립니다. 십시일반, 여러 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한 포기 한 포기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금세 쌓여갑니다. 천안시 복지재단이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가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웃을 돕는다는 소식에 지역 기업과 병원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한국대병원 단우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에서 이번에 사회공활동기관으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 분들과 같이 하니까 소외계층한테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. 이날 만든 김치는 모두 3,770kg. 한 곳에 10kg씩 소외계층 377가정에 전달됩니다.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김장봉사를 준비했고요. 저희들이 준비한 이 김장을 가지고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부쩍 추워진 날씨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.